근데 엄마들이 돈으로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봐요. 애기였을 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받으면 그게 8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식복 많은 부모들의 특징. 세상에는 네.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해도 자식은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식들의 자식에게 복이 많은 특징. 사주에도 있겠죠. 네. 거의가 부모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에도 조그만 거에 타협하지 말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좀 아이한테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짙잖아요. 그 집중이라는 거는 자식은 개체잖아요. 네.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엄마들은 자식이 내 소유물인 줄 알아.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거를 자식한테 이루라고. 그냥 막 그 뭐 강남 엄마들 보면 24시간을 자식한테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애한테 험한 소리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은 한 번 들었을 때하고 두 번 들었을 때하고 틀려지겠죠. 부모가 싫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 아이에게 뭐를 잘할 수 있는가 그 아이의 성향을 찾아내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선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캐내주는 것까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아이의 몫이에요. 아이의 능력치로 일어나가는 걸 그리고, 지켜보는 것까지가 선인가요?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거. 기죽이지 말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용기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그것까지밖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학교 공부 가르치는 거는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대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장학금도 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돈으로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봐요. 애기였을 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받으면 그게 8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엄마한테 어렸을 때 상처 받으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80까지 안 못 버리고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이고 입히는 거는 뭐 다 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하지만 그 아이를 내 인생 못 사는 거를 그 아이한테 전가시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좀 뜨끔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사주나 얼굴을 뵙고 아니면 목소리를 듣고 자세한 말씀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선생님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양질의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